강원도 내 유력 건설회사 대표와 그의 회사가 최근 1년 사이 공원구역 전면 해제가 추진되고 있는 강릉의 경포도립공원 일대의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요. 거래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 경포도립공원 일대입니다. 길 건너에 동해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땅입니다. 건설업체 대표 권모 씨와 그의 회사는 지난해부터 1년여에 걸쳐 이 일대의 땅 3만여 제곱미터를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첫 거래는 지난해 7월 20일에 있었습니다. 이날 권 씨는 땅주인 배모 씨로부터 축구장 한개반 넓이의 농경지를 삽니다. 공시지가 7억 5천만 원어치로 땅값도 딱그 정도만 줬습니다. 회사는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서 권 씨의 땅 주변의 임야와 대지, 공시지가 1억 9천만 원어치를 삽니다. 그런데 회사가 낸 돈은 21억 원으로 공시지가의 10배를 더 줬습니다. 이에 대해 권 씨는 건설회사는 농경지를 살수 없어 회사에 명의만 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처럼 회계 처리를 했는데 대출 이자를 줄이려고 권씨 명의의 땅값을 적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매 대금부터 이자까지 모든 돈은 회사가 냈고 나중에 그 땅은 회사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실명법상 그 위법한 명의 신탁 거래에 따른 어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권 씨는 사실상 강원도 최대 규모의 건설사 회장이자 도다니 체육단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부동산 투자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그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해선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